대부분 소외감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딜입니다. 갑상선암이 전이되어 C77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사님, 갑상선암 소외감이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소외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채널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채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갑상선암과 관련한 숨은 보험금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인데 일반암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질병 분류 코드 C73 코드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C코드, 즉 일반암 코드인데 왜 소외감으로 지급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종류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갑상선암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유두상 갑상선암의 경우 치료가 잘 되고 완치율이 높으며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암 발병률은 높으나 예후 또한 좋은 경우가 많아서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별도로 소외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암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주변 림프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상선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 C77 코드를 함께 진단받게 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일반암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77 코드, 즉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일반암 진단비로 무조건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11년 이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암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암으로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당시 원발암 기준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인 C73 코드와 림프절 전이 코드인 C77 코드가 동시에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인 C73 코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보험회사별 보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2011년 이전 계약의 경우 지급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 번째 경우처럼 원발암 기준 조항에 따른 설명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객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선임, 즉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고 위임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발암 기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분쟁의 경우에는 진행하시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실 수 있고 보험회사별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에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암에 숨어있는 일반암 보험금, 갑상선 전이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손해사정사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